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홀로 키우던 한 여성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수개월째 투병 중입니다. 그녀가 투병 중에도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녀들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녀를 돕기 위해 경기도 의회가 기존 임대주택에 돌봄 서비스를 합한 지원주택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에 사는 김미아 씨. 김 씨는 지난해 8월 가암 4기 진단을 받고 수개월째 투병 중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김 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남겨질 자녀들입니다. 홀로 키워오던 아들, 딸이 모두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암 4기인데 나 6개월밖에 못 산대 이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애들 얼굴이었어요. 내가 죽는 건 전혀 겁나질 않는데 애들을 여기다 놓고 나면 쟤네들 어떻게 살지? 불을 보듯 뻔할 거잖아요. 분명히 시설에 보내려고 그럴 거다. 그러면 시설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 건지 다 상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4일 동안 제가 병원에서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주변의 도움으로 의왕시 등에 자녀와 관련한 대책을 요청했지만 특별히 돌아온 답변은 없었습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주 자그마한 지원 체계만 마련되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이다라는 것을 어쨌든 비장애인들한테 그런 것들을 각인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김 씨의 이야기가 지역사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도의회에서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임대주택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거주생활이 가능한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주택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조례로 만들어서 이제 통과된다면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은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주겠어요. 도의회에선 기존 임대주택에 돌봄 서비스를 합한 지원주택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물론 상황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과 관련 제도를 완비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미아 씨는 계획이라도 나오면 편히 눈을 감겠다며 남은 여생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몸부터 좀 제발 돌봐라. 근데 제 몸 아무리 잘 돌봐도 몇 달 더 사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몇 달 더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몇 달 더 사는 그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거죠.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